사업으로 빈 빚을 갚으려고 사채를 썼대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미 트롤이죠. 그래서 그 빚이 5억까지 늘어나서 결혼식장에 가면 쫓아오니까 결혼식장도 못 갔대요. 그래서 98년인가 99년도에 안정환 씨가 그때 돈으로 1억 7천을 변제를 해줬는데 그 안정환이 그때 되게 유명했던 축구선수인가? 네. 네. 이거 반지 키스. 근데 유명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안정한 능력으로 커버가 안 될 정도의 금액이어서 이제 채무 변제하는 걸 포기를 했는데 엄마는 이제 도망을 다녔죠. 그러다가 잡혔는데 말씀하신 게 나는 정한이한테 너무 섭섭하다. 어? 아 진짜? 돈만 갚아주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일인데 네가 나를 감옥을 보내는구나. 애비도 올라보고 이런 식의. 그래서 안정환 씨도 부모님이랑 연락을 끊었다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돌아왔으면 하는 경우가 절대 아니죠. 절대 그렇게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낳아줬다고 부모가 다 아닌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가 낳아줬으니까 넌 나의 채무를 다 변제해줄 의무가 있다 이거잖아요. 안 해줘서 그런 식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회전 당연한 거고. 내가 널 그렇게 키워서 그 자리에 올려줬는데 아 너는 나를 빵에 보내는구나 뭐 이런 식의.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있죠.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됐던 장윤정 씨. 그 결론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이제 이모가 어떤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글을 막 올려가지고 한 거. 제가 그 원문을 봤는데 이모의 말을 보면 굉장히 개판이에요. 근데 그 아드님 사업하셨던 아드님하고 엄마하고 이제 두 분을 따로 어떤 그 케이블 토크쇼에 불러서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네, 종편에서 그때 한번 인터뷰한 거. 네. 근데 거기서는 아니다. 나는 맨정신인데 윤정이가 나를 모함했다. 정신병원에 넣었다.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막 스토킹을 시켰다. 막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윤정이 이상하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사실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 이슈가 됐으면 완전히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어머니 이력이 대단해요. 어때요? 어머니 이력이 자세히 몰라서. 38년 전 기준으로 그 장윤정 씨네 가족이 10에 10이 아니고 10만 원에 얼마짜리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보증금을 들고 이제 먹튀. 와. 그리고 장윤정 씨 어머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의금을 들고 먹튀. 어. 너무하네. 아, 이력이 굉장한 분이에요. 그리고 요거. 파투. 쪼는 거. 요거 좋아하셔가지고. 다 거기다 날리신 거구나. 그리고 장윤정 씨가 14살부터 캬바레 이제 그 공연을. 맞다, 그거 이제 돌리고 그걸로 다 이걸로. 그래서 지금 10년 정도 정식 데뷔해서 활동을 했는데 모은 돈 제로. 그러니. 와.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여왕이잖아요. 행사의 여왕. 장윤정이 뭐 비행기 마일리지급으로 나온다. 행사 뛴 거리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만. 차 있는데. 기름이 억대로 1년에 억대로 나가는 사람인데 행사 뛰느라고. 그거를 사실 엄마가 요걸 해서 말아먹었든 아니면 동생 뭘 해서 사업 때 자금을 대줘라 이렇게 해서 말아먹었든 잘못한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만약에 뭐 장윤정 씨가 잘못을 하건 간에 그 TV에 나와서 전 국민이 보는 방송 앞에서 내 딸이 그런 거라라고 말하는 자체가 그쵸, 친부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거지. 부모의 선을 넘어선. 네. 맞아요. 진짜 심각한 가족들을 늘자. 우리가 앞에 뭐 아, 굉장히 무거운 얘기네요 라고 얘기했던 저희 시청자들 사연이 그나마 괜찮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주상욱 씨는 굉장히 가벼운 걸로 뭐 내가 제일 트롤이다. 내가 난 쓰레기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힐링 캠프 나와가지고. 아, 예. 다 서울대 가고 뭐 어디 가고 막 이랬는데 나는 뭐 머리도 빠지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는. 요거 소소하게. 네. 주상욱 씨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굉장히 저희가 좋아하는 짱새. 짱새도 굉장히 집안 트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머니가 저희 사원. 아 예.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가 고대 보내놨더니 나이스게임 TV 들어갔다고. 너 오지 마라. 이 나이스게임 TV가. 네. 아, 가렸어요. 뭐 이래가지고 사실 짱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부모님이 화내는 것도 애정이 아직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풀어야 될 부분인데 짱새도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정 문제는 대부분 커뮤니케이션에서 오잖아요. 맞아요. 먼저 얘기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숙이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뭐 서로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때도 회사에서 자죠? 아 진짜? 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화해하시길 바래요. 여기 라디오 그 뭐지 나이스 게임 TV에 보면 이 사연을 읽으면 이 그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여기가 네.
집합소예요? 대한민국 끝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랑 끝! 네. 그러니까 땅끝마을 정도.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이 계속 연달아서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내 인생 바닥이야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때는 나이스 게임 팀을 한번 떠올리세요. 바닥은 끝도 없습니다.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닥은 끝도 없어요. 어창세, 바닥인가? 어창세 어머니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했대요, 추석 때. 아, 장족의 발전이네요. 어머님이 그래도 그 정도 노력하셨으면 장세도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맞아, 마음 좀 열어야겠네.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너는 엄마 등 좀 그만 쳐먹어요. 아니 본인이 쓸 수 있는 만큼만 돈을 쓰라고. 여기가 너 커서 나중에 장윤정 같은 딸 낳는 거라고. 제가 그랬는데요? 얼마나 고생하시는 거예요? 완전 요새 소소하게 다니고 있는데? 아니 근데 또 돈 벌잖아요. 소소하게 다니고 있잖아요. 돈 벌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성인 돼서 사람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주제에 맞게 사는 방법을 제일 먼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어긋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뭘 잘못했는지 지난달 카드 얼마 나왔어요? 네. 아 저 차 다 체크카드예요. 체크카드로 얼마 썼어요? 대충 안 계산하는데? 월세요. 왜 계산을 안 해요? 왜 계산을 안 해요? 거기 독립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걸 계산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요? 네. 그리고 부회장이 트롤이잖아. 그리고 엄마한테 용돈 얼마 받았어요?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이 받고 계신 거잖아요 그 용돈이. 아 받고 계지 않고 그냥 조금씩 엄마 힘들어 그러면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힘든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되는 그쵸. 거 아니에요 애초에. 아 왜? 그리고 이번에 이사하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얼마에 얼마짜리 이사하시나? 어디 얼마에 얼마에서 얼마에 얼마로? 이게 가족 트러블이라는 거예요. 제일 충격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게 제일 충격적이에요. 아 이 방은 제가 제 노트 이게 가족 트러블이에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거는 왜냐면은 제가 집 나간다 그랬을 때 엄마랑 아빠가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돈 모은 걸로 했어요. 지금 보증금은? 옮기는 보증금은요? 네 제가 네. 그 처음 혼자 살아봐서 전기비 그런 공과금 내는 걸 몰랐어요. 근데 전기가 끊긴 거예요. 돈을 안 내서. 근데 마침 또 그날 우리 엄마가 오셨어요. 어떡해. 그래서 엄마가 되게 충격받으셨나봐요. 그래서 집아 엄마 졌어. 내가 집 구해줄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엄마 속상하게 해서 나 편하게 살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참에 1분 씩 월급 올려줘요. 나와서 사는 게 본인 어떤 올려줘. 인생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독립해본 게? 네. 살면서 면에서? 좀 느꼈어요. 와, 난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옛날에는 핵폐기물이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좀 분리수거가 되는 쓰레기가 된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정도? 근데 이게 저도 그랬던 게 미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월급을 올려주는 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저도 경제관념이 없었어요. 부모님들, 우리나라 부모님들 막 이렇게 끓이고 살잖아요. 근데 딱 돈을 벌기 시작을 하니까 돈을 쓰는 거야. 돈을 쓰니까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돈이 없는데도 물건을 주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일했을 때 월급이 40만 원이었어요. 40만 원, 그러니까 방위산업체였어요. 40만 원이었는데 40만 원을 받고 40만 원을 쓰다 보니까 야, 50만 원을 받으면 10만 원을 저금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50만 원을 받았어요. 50만 원 쓰는 거예요. 50만 원 받을 때 야, 80만 원 받으면 30만 원이 남는구나. 80만 원을 받으니까 100만 원을 쓰기 시작해요. 야, 그럼 100만 원을 받으면 그래도 똥똥은 치겠네. 네. 100만 원을 받으니까 150씩 쓰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근무를 8년을 했는데 게임을 만들면서 8년을 근무를 했는데 퇴사할 때 퇴직금 받은 거 2천 원, 2천만 원을 빼면 모은 돈이 마이너스 500만 원이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관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심과 그 사회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좀 어렸을 때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너무 몸으로 부딪혀서 20대 때 알아가야 되는 그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씨도 그런 걸 하고 있는 거고. 네, 저는... 그러면서 선배예요. 되게 도움 많이 돼요. 네, 그럼요. 저는 목표가 생기면 돈을 모아요. 뭐 가방. 그러니까 그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뭔 목표? 목표가 쓰기 위한 목표잖아요. 아,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합리화예요. 그거 아 그래요? 진짜. 네, 이거는 얘기하고 싶은 게 네, 말씀하세요. 주변에도 그런 친구 있었거든요. 나 그래도 뭐 내가 목표하면 어차피 돈 저축해. 모아, 근데 그건 애초에 저축이나 나중에 어떤 여유나 안정적인 걸 위한 저축이 아니라
쓰기 위한 저축이에요. 여기다 몰빵 쓴 거를 나눠서 여기다 쓸 뿐이지. 아 그게 거기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뭐냐면 자기 위한 업그레이드 버전이 뭐냐면 그래 난 날 못 믿어. 그러니까 다 쓸 거야. 아~ 쓰는데 그래도 남는 거 쓰자. 대신에 제가 그때 40인치 LCD TV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250만원을 주고 샀는데 딱 지금 250만원 쫙 지르고 그걸 할부로 지르는 거야. 그럼 난 쓸 돈이 없겠지? 그러면 난 TV라도 남잖아. 이러면서 돈을 지르는 거예요. 계속 할부로 다. 안녕 쓰레기 난 음식물 쓰레기라고. 반가워. 내가 히로시마랑 후쿠시마에 만나. 스피커 80만원짜리 10개월을 딱 지르는 거야. 그럼 물건은 남으니까 어차피 물건은 남으니까. 그리고 이걸 내가 중고로 팔아도 중고 값이라도 남잖아. 재테크네. 그렇게 해서 제가 재산 증식을 마이너스 재산 증식을 해서 제일 마지막 간 게 이제 자동차. 아. 아 진짜 자동차는 뽑는 순간 돈인데 그거 다 나가는 돈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차에서 박은 돈이 한 3천 돼요. 뭐 욕할 때가 아니네. 그래서 전 깨달았죠. 네. 저는 지금 택시 타는 것도 무서워요. 많이 사람 됐고 돈이 너무 아까워요. 실제로 나이스 게임 TV가 큰 어떤 역할을 해준 게 나이스 게임 TV 이사님이 강제 관리를 하셨어요. 아~ 돈을 주면 다 쓰고 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마를 주면 그 이상을 써버리니까 그래서 안 주고 쥐고 있었어요. 아~ 월급을 안 주셨어요. 그냥 알아서 이제 모아주신 거네요. 네. 그래서 두 줄로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미니멈 생활비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다른 통장에 넣어주셨어요. 제 명의로 된 다른 통장에. 그래서 굉장히 도움도 됐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도 많이 있어서.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트롤들은 이게 된장이고 이게 똥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알았어 이게 된장이구나 라고 하고 똥을 찍어 먹어야 돼요. 그런 스타일이고 저도 그런 먹고 있는 거고. 네. 똥을 먹고 토할 때까지 계속 먹어야 토를 해야 그때 똥이야. 아 똥이구나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트롤들은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본인 느껴야 되는 거네. 네, 직접 그죠? 느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걸 그래도 겪어서 성인이 됐을 때 좀 어느 정도 주변에 피해를 안 주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안정환의 엄마나 윤정이나 엄마처럼 그렇게 안 되지. 심지어 그때까지 아무런 터치도 안 받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20대 중반 30대까지 끓이고 살다가 시집을 딱 보내. 그때부터 줬대는 거지. 네, 그때 트롤 팔려. 누가 줬대는 거야? 이쪽 집안에서 결혼한 사람. 아, 상대방이? 어, 네. 이게 뭔 진짜. 어, 그냥 얼굴 이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 잘하고 재밌고 이러니까 결혼했는데, 야 이거는. 근데 또 외모 얘기가 나면 하게 되는 얘기가 왜 잘생긴 남자는 인물값하고 막 이런 데인데 또 못생긴 놈은 꼴값한다는 막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자도 이제 꾸미고 예쁘면 뭔가 돈도 막 쓸 것 같고 살림 못할 것 같은데. 못생긴데 살림 못하고 돈 막 쓰고 다니며 그것도 또 힘들잖아요. 아 그쵸. 응. 얼굴이라도 보고 버텨야 되는데 그죠. 뭐야. 가끔씩 저희 방송에 그 뭐지 전화기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집에 닮으면 심판을 모래놓고 한번 부셨는데 또 샀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태도라는 게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아까, 언니한테 아까 그 내신 싶은... 걸 사진 보여주려고 가져온 거야. 전 아, 방송 중에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입을 때나 아니 보여준 거 저기서 보여줬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또 따라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방송할 마인드 자체가 안 돼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네. 실수니까. 네, 그렇죠 실수죠. 항상 그렇게 실수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해줘도 안 고치잖아요. 아 너무 풀 잡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원래 그런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나 아는데 배 안 눌렸으면 됐지. 아유. 죄송합니다. 착한 친구예요. 그렇게 해서 사회를 배워야 나중에 대해서 내가 부모가 됐을 때 피해를 안 끼치는 것 같아. 피해 안 끼 빚 내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왜 안 잘해줬을까보다 빚 안 떠넘겨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고마워해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 직접 아는 친구 중에도 투잡을 해요. 연극하는 친구인데 연극을 하고 그러니까 뮤지컬 연습장을 갔다가 그다음에 알바를 하고 들어와서 아니 들어와요. 그럼 밤 12시까지 8시부터 12시까지 아빠 밥 해주고 지키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빠가 12시 전에 집을 비우면 도박하러 나가요. 그래서 12시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12시까지 있어요 집에. 아빠 재우고 주무시는 거 보고 나와서 밤에 뭐 이렇게 일하고. 네. 일하고 근데 다시 아침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대단하다. 네. 근데 그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 부를 때 도박하는 사람. 그리고 뭐 또 여자 때리는 사람. 아 손발은 나쁜 사람. 그리고 바람둥이? 그러니까 여자질하고 다니는 사람? 네. 기집질 다니는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네. 셋 중에 가장 최악이 남자가 보기엔 뭐예요?
제일 최악은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거? 네. 삐뚤이는? 전 도박. 도박? 도박은 못 고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바람 나머지는 피고? 나머지는 가능성이 있는데. 봤어요 주변에? 도박하는 사람? 아니요. 제가 또 있어 또 그 있어. 난 봤어. 말씀하셨던 다 있어. 말씀하셨던 난 봤지. 손버릇 나쁜 사람. 응. 그 다음에 주사심한 사람. 술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여자. 네 번째 조건 도박. 도박. 다섯 번째가 채팅창 낮겜 직원. 이런 놈 만나지 마라. 다섯 번째 낮겜 직원. 근데 제가 이 네 가지를 다 겪었거든요. 누가요? 개씨가? 우리 아버지요. 아, 정말. 근데 아, 무서워 돼 이거. 근데 아 괜찮아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진짜 옆 사람이 진짜 힘든 건 폭력이에요. 폭력. 네, 옆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폭력이고. 사실 도박 같은 경우에는 빚을 지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그런 정도로까지도 이해해 줄 수 있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선의적인 입장에서. 사실 가족을 이렇게 꾸렸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 그 책임을 져버린 건 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까지는 안 만들면은 봐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되는 순간부터 이거는 극트롤이긴 한데 그래도 폭력보단 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어떻게 세 가지가 다 같이 먹게 들어가요. 그 기집줄까지. 맞아. 하는 사람 다 하더라. 술을 먹고 기집이 나오는 술집을 가서 도박을 하는 동시에 빚을 지는데 집에 와서? 그러고 와서 폭력. 이게 같은 거예요. 아, 그러고 와서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고 와서 일요일날 아침에 조기 축구를 나간다고 10만원씩 들고 나가서 개를 끓여 먹고 들어오는 동안 등산을 하는 가는 척 하면서 골프를 치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볼링을 치러 가죠. 뭐 요런 식의 굉장히 그 풀 패키지라고 할 수 있죠. 번들이네 번들. 그러니까 따로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군요. 대부분 그냥 하는 거면 다 같이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주문력이 높으냐 AD가 높으냐 뭐 이 차이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다 갖고 있어요. 그 삼일체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다 통한다.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 같기도. 프로는 통해요. 네. 그 사연의 주인공이 게이 씨 아버님이라는 사실을. 전 그래서 제가 같은 DNA를 물려받았잖아요. 그 DNA가 유전자라는 거에 뭔가 그 메모리 같은 게 담겨 있대요. 나도 모르게 비슷한 행동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저는 술을 안 먹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데 제가 사회에 뭔가 하나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자식을 안 낳는 거. 여기서 선언하셨어. 네. 제가 사회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좀 발전을 하려면 자식을 안 낳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유전자를 대한민국에 남기지 않겠다. 그렇죠. 근데 그와 별개로 또 이제 인구 100만 프로젝트를 또 추진하시거든요. 그렇죠. 아 저는 거기서 빠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왕성한 그런 뭔가 남녀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1억이라는 인구를 그 뿌리게 됐을 때 자체적인 뭔가 경제 활동이 가능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은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완전 좀 다른 측면으로 네. 각자 내 자식이 나의 이전만큼은 안 닮았으면 좋겠다. 딱 하나씩만. 저도 안 날 거예요. 왜요? 공헌해야죠 사회. 아 그러니까 왜? 저는 네. 저 같은 딸 나면. 아니 진짜로 눈물이 글썽이 나. 진짜로 진지하게.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점 때문에 그러면? 그냥 저 자체가. 뭐 왜 그래? 근데 전 찬성입니다. 아 갑자기 짠해지네. 근데 엄마 아빠 대교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은데 돈은 받아요. 그래. 엄마하고는 사이가 좋은데 아빠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일본 씨도 오늘로써 나는 DNA를 한국에 뿌리지 않겠다로. 아니 오늘로써가 아니라 항상 생각했어요. 아 그런 생각 진짜 했었어요? 아 나는 진짜 자식 나면 안 되겠구나. 굉장히 위험한 유전자.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저도 좋겠고. 저도요. 그러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뭔가 희생을 많이 좀 희생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참으면 돼요. 네. 좀 참는 거예요. 되게 힘들게 참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 방법이 다양해. 아 그럼요.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은 뭐 가정을 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싶다 이런 거. 그 뭐지? 독신? 결혼은 생각 안 해봤는데. 사실 그 저는 결혼 제도에 대해서 어떤 면은 찬성이고 어떤 면은 반대인 게
자식을 갖지 않을 거면 결혼을 할 이유는 굳이 없어요. 결혼이라는 그거는 일단은 지금은 자식을 위해서 생긴 제도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사는 거잖아요. 그거 살아 살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거를 법으로 등록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왜? 네. 왜 못해? 지금 맨날 네, 연락하는 건 친구도 있고. 아니 나는 나 평생 혼자 살 제가 나중에 제 걱정이 뭐냐면은 혼자잖아요. 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을 때 제가 죽으면 누가 날 걷어주지? 그 생각해요. 죽으면요? 본인이 죽으면? 별걸 다 걱정하네요. 살아있을 때나 걱정하세요. 죽으면 다 끝이야! 아 왜 그래 오늘. 난 죽는 순간에 저 비행기 테러하고 죽을 수도 있어. 죽으면 다 끝이야. 무슨 죽게 뭘 챙겨. 껍데기만 남는 건 아무 소용도 없지. 그런 거 안 하게 그냥 산산조각 나버릴까? 나는 나 딱 죽는 순간에 핵전쟁 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되세요. 세계 5차 대전 막 이게 4차 대전 같은 거 버튼 누르고 죽어. 내 대통령 하려고. 서울 챙겨주면 되겠네. 굉장히 보험금 많잖아요. 네? 보험금 많잖아요. 그러네. 맞다. 부회장 돌아서. 부회장 맞네. 아까 대답도 안 했네. 손에 흔들리는 사람이야. 아이고 선물이네. 솔직하다. 솔직해. 네. 아유. 그런 거지 뭐. 그럼 진짜 뭐 결혼하고 싶다 이런 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 반대로 행복하게 사신 두 분들에 대한 질문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어요? 부모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부모님의 80%라도 따라가는 게 전 목표예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가장 장점 어떤 거?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 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건 가정을 위해. 가족을 가족이 최고다. 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네. 어머니 되게 검소하시고 검소하면서 저축 잘 하시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뭐 몇십 년을 폈는데 저 가지고 담배가 안 좋을 것 같다 아이한테 바로 그날 바로 끊으시고 오. 그 뒤로 한 번도 입에 안 드시고 되게 어머니 같은 경우도 부럽다. 저 아이는 직접 육아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직장 잘 다니시는 것도 바로 관두시고 야. 그리고 직장을 다시 다니셨었는데 그동안에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잘 놀았어요. 제일 흐트러지고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다시 또 그거 접고 그냥 주부로만 하시고 우리 아빠는 나 태어날 때 축구 보러 갔는데 난 좀 달랐어. 우리 아빠가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너무 못한다. 아빠가 형제였는데 아빠가요? 네, 그러니까 너가 걸림돌이다 내 인생에. 너 걸림돌이다 하고 자꾸 그래서 아 나도 낳지 말아야지. 와 진짜 상처받는 말을 했네. 아니면 원래 계획이 좀 더 늦었었는데 그거를 못 하셔가지고 일부 시간 좀 빨리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때 제가 세 살 때까지도 우리 아빠가 그 대학교에 다녔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계획 없이 일분 시간 탄생을 해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닌데 그건 안 돼. 그래도 아니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그래 누가 나래? 그래야지. 1년 뒤에 했으니까. 누가 나래? 그래야지. 하여튼 네. 민주 씨는요? 네, 저희 약간 빅토리네랑 비슷해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 같이 뭐 촬영이 있거나 이래서 지방을 가야 된다 그러면 한두 시간 자고도 아침에 엄마 꼭 깨우라고 해서 꼭 만약에 뭐 버스를 타러 간다거나 지하철 타러 가야 되면 거기까지 무조건 데려다 주시려고 하고. 그렇죠. 뭐 저희 엄마 아빠도 좀 약간 극성이다 싶을 정도로 저희 엄마는 특히나 걱정 너무 많고 이래서 항상 되게 감싸고 도는 편이시고.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도 사이가 워낙 좋으시니까 그 부분에서 나도 좀 결혼하면 내 자녀한테 꼭 저렇게까지 잘 못해줘도 나랑 남편이랑 사이가 좋은 것만으로도 내 자녀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내외관 사이가 좋으신 게 제일 1번. 그거가 되면 사실 똑같은 행동을 그 말씀하셨던 좋은 부분에 대한 행동들을 저희 부모님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 나는. 그러니까 그게 애초에 그 윈도우 자체가 다른 게 깔려 있는 거니까 그 윈도우를 까는 건 부모님이 두 분이 친하신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저희 아빠도 아빠가 막 저한테 자상하거나 막 이러진 않으신데 저희 아빠도 지금 생각해보면 빗돌이네 아버님처럼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도 담배를 피셨는데 병원에서 지금 계속 담배를 안 끊으시면 두 따님 결혼하는 걸 못 볼 수도 있다 약간 좀 무섭게 얘기를 한 거죠. 그날부터 지금까지 담배 딱 끊으셨어요. 그리고 10주년 됐을 때 한 번 10주년 기념을 한 배 피셨어요. 그래서
아, 또 시작을 하겠구나 했는데 딱 한 대 피고 그 뒤로 또 10년 가까이도 안 피고 또 과신과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가 전 어디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게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애초에 목소리 어, 너무 신기해. 목소리를 높인 적조차 없어요. 아 대박이다. 이게 아, 가슴 아파. 그렇기 왜요? 때문에 저는 진짜로 부부싸움 이런 단어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자극적인 소재로 사람들 재밌게 만들려 하는 거 막 이러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저는. 좀 커서 친구들이랑 그런 걸 그 있는 그대로 서로 이야기해서 그때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을 먹었었고 아, 주작이네 막 이랬는데 네, 말하자면은 어. 내 주변은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제가 아는 동생은 약간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르바이트 할 때였는데 그 아르바이트가 이제 호프집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가족이 와서 생일 파티를 하더라고요. 어린 꼬마애랑 부부랑 젊은 부부 와서.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보고 막 우는 거예요. 나는 저게 TV에서 저렇게 화목한 집이 주작인 줄 알았다고. 아, 근데 실제로 저렇게 네. 어, 집이 있어. 언니 나는 우리 엄마 아빠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으면서 막 울더라고요. 대학생 어, 때.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어, 우리 집도 저러는데 아, 안 그런 집은 또 친구들이 저렇게 좀 정신 문화적 충격이구나 저게. 저도 사실 광석 씨랑 나는, 네. 네, 말씀하세요. 광석 씨랑 민주 씨랑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는 주변에 밝은 가정이라는 예시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가정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가정은 어두운 겁니다. 자식이냐 벤츠냐 하나만 선택하세요. 아 진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근데 나는 지금 조금 느껴요. 나 아빠가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아빠를 생각하는구나. 아직 아빠 저희 아빠 아프시잖아요. 허리를 다치셨는데 엄마가 아빠 허리 다쳤으니까 네가 병 간호 좀 해.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아 나 바쁜데 지금 어딜 가 그리고 딱 갔는데 생각보다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고. 난 몰랐는데. 근데 그거는 아픈 사람 보면은 우리 아빠가 아니라도 다 가슴이 아파요. 아니 그리고 나서 그리고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빠가 나 지금 알았어요. 날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긴 했지만 한켠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구나. 아, 그거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좋긴 한데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가끔 집안에서 폭력을 해서 행사하시는 분들이 다 패고 나서 그래도 너 잘 되라고 너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경험담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거 다 개소리예요. 그거 다 개 다 개소리. 요만큼 다 1부터 A부터 G까지 다 개소리거든요. 아 좀 떨어져 앉아.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서 아,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알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아, 잘못된 행동을 한 건 많이 네. 고쳤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기가 된 거잖아요. 어쨌든 아버지 아프신 것 때문에 일본 씨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야기도 어찌됐든 하게 되는 거고. 아, 지금도 서먹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벽.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좀 더 노력을 하고 어필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타이밍 또 넘기고 나면은 더 소원해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하여튼 저희 제가 좀 어두운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두운 얘기를 제일 밝은 표정으로 흑과 빼 이렇게 밝은 분들 보시면서 여러분 가정은 좀 밝을 수도 있다는 거 그 가능성을 좀 두시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밝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족을 주제로 얘기를 네, 좀 해봤고 네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무겁네요. 네 다음 주 주제는 또 뭐죠? 가을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요즘에.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가을이 워낙 짧아서 빨리 얘기를 해야 돼. 가을이란 게 있어요? 다음 주에 겨울 될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공기가 겨울 공기긴 한데 네. 햇살이 가을 햇살이.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놀러 가기 딱 좋은 그 날씨 있잖아요. 춥다가도 이렇게 볕에 나가면 따시. 어, 그래서 다 놀러 나가서 매출이 안 오르고 있어 지금. 아니죠. 입고 나가야죠. 입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봄, 가을 왠지 이러다가 빨리 겨울 올 것 같으니까 그냥 있는 걸로 때우고 놀러 가자. 아, 여러분 그럼 안 됩니다. 가을엔 가을에 필요한 옷이 그럼 스물아홉 스토리에 가시면은 네. 가을에 필요한 우리 여성분들께 딱 맞는 스물아홉 스토리 원피스들이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습니다. 페이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사연을 올려주시는 분들 저희가 두 분을 뽑아서 문화상품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당첨된 두 분도 저희가 문화상품권 만 원씩 지급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번호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주제가 이제 가을이니까 뭐 네. 가을에만 갔으면 여행지 아니면 가을하면 생각나는 거 뭐 음식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대하축제 가고 싶어. 대하축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이 매해 가거든요. 진짜 많이 먹고 와요. 같이 가시면 되겠네요. 축하드리고요. 자 여러분 라디오 스타는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고 한 주간에 네. 하시면 여러분 스물아홉 스토리에서 다음 주도 오시나요? 월요일날 몰라요, 저도 월요일날 신상 알고 있죠? 미고스토리.com에 와가지고 어? 신상 촬영 오늘쯤 하셨을 텐데 언제 올라오나요? 지금 그치? 작업 안 하고 놀고 계신 거예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델 지금 뉴페이스를 제가 좀 구하려고 네. 하니까 제가 페북 그 스물아홉 스토리 페북 페이지에 올리면 좀 공유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10만 개 찍으면 아까 그 사진 여자 오케이? 어?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혼자 5만 개는 만들어낼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저희 라디오 스타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아, 네,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Please don't stop the music.